안녕하세요. 미스터 노을입니다. 오늘 홍성군에 있는 그 스카이타워인데요. 홍성 스카이타워라고 합니다. 속동 전망대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명칭 바뀌었고요. 65m 전망대가 개장을 해서 여기 노을 지는 모습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가서 올라가 주시고요. 여기 입장료가 3,000원이고요. 상품권 지급도 하고 또 지금 보니까 동절기하고 하절기 있는데요. 동절기는 9월부터 5월까지 9시부터 18시고요. 하절기는 6월 8월까지 저녁 8시까지 하네요. 매주 월요일이라고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이고요. 경관 조명은 점등은 일몰시는 2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나 또 이런 분도 혜택이고요. 장애인도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촬영 왔는데 8시까지 하나요? 네, 근데 네. 7시 50분쯤부터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안에서 뛰지 않고 뭐 음식물 같은 거 먹지 말고. 네. 아, 뛰지 말고 음식물 같은 거 먹지 말고. 예, 비용은 얼마인가요? 여기 써놨어요. 네. 예, 저는 홍성호의 외부인이고요. 네, 저 1,000원입니다. 예? 한 분이실까요? 예, 1,000원이라고요? 네. 아, 그러면 이걸로 계산할게요. 7시 50분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가격 변경 사항이 있나요? 나중에 이제 1,000원짜리 홍성사랑 상품권이 만들어지면은 네. 3,000원 갖고 그 상품권 2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현재 1,000원이고요. 올라가서 한번 스카이타워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65m면 층으로 밑층일까요? 제가 대신 3m씩 따지네? 그렇죠. 3.5m 정도씩 따지시면. 아, 그래요? 네. 아파트 한 20층 조금 더. 예, 그러겠네. 네. 2, 3, 6이니까. 예. 네. 그 오픈이 5월 14일 날 해갖고 제가 왔는데 그때 네. 촬영 못 해갖고 네. 늦어갖고 갔거든요. 오늘 다시 아니, 오는 겁니다. 그때 뵀었어요. 네네. 네. 기억해. 한 1,000명 넘게 봤네요. 예. 네. 2,000명이 봤습니다. 제가 양쪽. 지금 주말. 예. 주말에는 하루 2,000명씩. 예. 아니, 제 유튜브에서 2,000명이 조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네. 홍성 스카이 입장권 지참하시고, 남당 네프 어드벤처 지역 중에 추가.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홍성 스카이 타워에 와 있고요. 속동 해안 전문대가 있고, 공원입니다. 축도. 3층을 예. 예, 누르겠습니다. 가만히.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 우리 그때 높이가 층으로 3.5m 계산하면 한 20층 높이고요. 바다가 네, 쭉쭉 올라가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인데 많이들 오셔갖고 이렇게 홍성 스카이타워에서 노을 지는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나 옛날에 공사현장 때 올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우와, 멋있다. 와. 와, 끝내주네. 와.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뭐, 작가님이세요? 어, 근데 이거 저하고 똑같은 카메라 쓰시네요? 네. 오즈모 액션캠인가요? 네. 예. 어떻게 쓰시니까 어때요? 괜찮으세요? 오즈모. 나는, 이게. 네. 액션 2가 난 좋았는데. 네. 4가. 2가 더 애정이 더 있어요. 2가. 아, 그래요? 네. 먼저 이렇게 분리된 거 두 개로. 네. 그러셨구나. 저는 좀 제가 1년 좀 썼는데 네. 그래도 만족하거든요. 중국 제품이긴 한데. 아, 네. 좋죠. 네, 네. 우리 선생님은 여기 처음이신가요? 동네가 여긴데 뭐. 아, 여기서 사세요? 네. 어, 그러세요?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이렇게 뭐 산책 다니고 네. 혹시 뭐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시거나 아니면 어떤 운도 유튜브도 하세요? 아, 그럼 알려주세요. 제 유튜브에 알려주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뭐죠? 노중혹? 네. 채널 좀 알려주시면 네. 제가 또. 저는 미스터 노을입니다. 노을? 예, 미스터 노을. 미스터 노을? 예, 다섯 자요. 저도 사진작가입니다. 영상 감독이고 사진작가고요. 아. 저하고 취미가 같으시고 직업이 사진 쪽에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노종호 사진 갤러리. 아, 작가님이시네. 예, 호가 네. 어떻게 되십니까? 네. 호가. 호는 아니고 또 인걸로 많이 활용해서 인걸 옛날에. 아, 그래요? 인걸이라고? 네네. 제가 좀 호칭을 노종호 선생님이라고 네. 작가님? 네. 노종호 작가님? 네, 그렇게 불러드릴까요? 아, 고맙죠. 네. 저는 원래 작가 이름이 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공개는 못하고 예, 나중에 필요하면 알려드릴게요. 네. 예, 저도 사진을 오래 했습니다. 예, 영상 쪽을 해갖고 사진도 하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한 1년 정도 하고 있어요. 1년? 예, 예. 외국인들도 많이 보시고요. 네, 44개 나라에서 보고 있고. 노을 뭐라 그랬죠? 미스터 노을. 미스터 노을. 예, 다섯 자입니다. 미스터 노을. 예. 오늘 지금은 노을 장면 찍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여기 지난번에 왔다가. 네네. 뭔가 좀. 그 있을 것 같아요. 그 왔는데 부랴부랴 왔는데 물어봤네. 예, 저도 처음에 와갖고 네. 늦게 와갖고 못 찍고 갔어요. 네. 제가 뚜벅이다 보니까 저기서 걸어왔습니다. 버스 타고 한 시간 걸렸어요. 아이고 고생. 예. 예. 근데 헛다리더라고요. 그 뚜벅이 하시려면 고생 못해 말이죠. 네, 네. 제가 계속 걸어서 왔거든요. 네. 근데 사진은 네. 그런 분들의 사진 좋은 사진 많아요. 근데 네. 걸어 다녀야.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주 활동 무대가 이 홍성군이 활동이라고보다 네. 이제 그냥 서일거리 한 가지 서일거리 네. 많이 먹고 네. 뭐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자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유튜브 운영을 하시죠? 네. 예, 노호 노중호 사진 갤러리라고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미스터 노을 보시고 오시면 예 많이 구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몇 명인가요? 구독자가 3,600이요? 네,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아유, 네.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유튜브 하시죠? 글쎄요, 뭐 하기는 한 3, 4년 됐을까? 3, 4년? 네. 근래에서 네네. 처음에 사진만 하다가. 아, 예. 선생님, 사진만 하다가 근래에서 네네. 중학교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무튼 또 우리 선생님 작가시고 예술가이시고 아트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내 작품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또 그렇게 친구도 사귀시고, 아, 네. 유튜브가 좋은 점이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아유, 저, 재밌어. 네. 저희 미스터 노을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섯 자입니다. 네, 예.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네, 또 찍으셔야 되니까, 네. 이제 5시 41분이면 좀 노을 질 때 찍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광천 쪽에 계시니까, 기회되면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요. 한번 뚜벅이니까. 오실만 더웠네. 그 시내에 그 갤러리가 있어요. 아, 예, 오늘 광천 5일장 제가 찍고 왔거든요. 아... 예, 거기 제가 5일장을 주로 많이 찍습니다. 아, 여행도 많이 가고. 가을, 그 광천 가을에 오면은. 네. 아, 그림 많이 돼요. 가을에는 장이 정말 장 같아요. 네네. 그런 장, 가을에는. 김장 때 시즌에는 그 시장이 정말 장 같아요. 네네. 조금 요새 고령화 또 인구 소멸돼갖고 안타까운 점도 있긴 있는데 좀 면 따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네. 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그래, 네. 네. 연락해서. 네네. 제가 이 촬영하고 문자 넣어드릴게요. 그래. 미스터 노을 네. 유튜브도 클릭하시고요. 그래. 네. 또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 파이팅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하나가 빠졌는데 그 정우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홍성 스카이 타워에서 바라보는 전망대입니다. 시원하고요. 지금 오후 저녁때라 해가 져갖고 노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맨 위가 3층이고요. 여기가 2층인데요. 뭐 이렇게 유리로 된 저기 있어갖고 나가갖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와, 이 실내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고. 네, 아주 시설 잘 되어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조심하시고요. 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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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만 하자. 와. 오우. 오우, 밑에 보면 겁나다. 밑에 한번 봐봐. 아, 안 깨지겠죠? 깨지죠? 어휴, 훔치지 마세요. 아유, 나, 제가 겁 많아, 겁 많아요, 진짜. 아, 진짜 겁 많아요, 저. 와. 진짜 겁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와. 야, 이런 걸 또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좋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 높이가. 65m인데요. 지금 여기 2층에 해당합니다. 와, 밑에 보지 말아야 됩니다. 밑에 보면 아찔합니다. 아찔. 아. 아, 대단합니다. 아, 밑에 보지 마세요. 저는 무서워갖고 난간을 잡고 가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용감하셔갖고 그냥 갑니다. 그냥. 와. 와, 이거. 어휴. 아, 진짜 밑에 보면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예요? 어, 겁 안 나세요? 오, 뛰지 마세요. 어, 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막 뛰셔. 네. 와. 대단합니다. 오예 하지 마세요. 오, 아, 일부러 도와주셔. 아, 겁난 사람은 이거 못 가겠는데. 아. 제가 겁이 많습니다. 겁쟁이입니다. 이쪽이 남당향 방향이고요. 제가 지금 보이는 저쪽이 죽도섬입니다. 보이시죠? 네. 어,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안개가 좀 썼는데요. 그래도 시야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석동 마을 주변인데요. 어, 산세가 너무 아름답고요. 좋습니다.
지금 이쪽 방향이 상당히 아름다운데요. 지금 노을이 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네.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갖고 이 홍성을 알리는 게 좋은 장소겠죠? 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65m인데 층으로 따지면 한 20층 높이 되겠더라고요. 네. 내려가는구나. 내가 니르게 만들었어. 이게 천원 안에 남방. 아 맞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홍성 스카이 타워 어떻게 보셨나요? 예, 여기 65m고요. 층으로만 20m, 20층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높고 또 유리로 되어 있어갖고요. 예, 아찔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 한번 꼭 오셔갖고요. 천수만의 보물섬 죽도도 보고요. 이 천수만 노을 지는 모습도 이렇게 보셔갖고요.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고요. 예, 잘 해놨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금방 올라가니까 1층,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홍성 스카이타워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노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기회 되면 여러분 여기 소개해드리고요. 또 다른 장소에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